이게 사람들의 본 모습이다. 그들의 속내지. 보거라. 네가 지키려는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추락한가. 너도 사람 죽이는 거라 가르치고 이 인간을 가만두고 볼 작정이야. 뭘 망설여. 너희 사부를 욕 보이지 않느냐. 사부에 대한 독수는 말뿐이 아니다. 사부의 복수를 원한다. 막내야, 정신 차려라. 복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홍문신공의 가르침을 잊었느냐? 시끄럽다, 위선자.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겠다는 거냐? 죽여라, 모두 없애라. 처자의 말을 듣지 마라. 분노와 증오를 버려라. 진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원통하다고 원통해. 막내야, 복수해줘. 죽여, 죽여버려. 어둠의 굴복해서는 안 된다. 홍문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싸워라, 증오해라, 분노해라. 막내야, 눈을 떴구만.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리 일렀건만 기어이 신마에 빠졌구나. 네 사부가 명계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멀쩡히 돌아다닌다고 네 몸이 완치된 것이 아니야. 번뇌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마영강이 벌써 너를 찾고 있다. 미령과 진치는 물론 유가촌 사람 모두가 봉변당하게 생겼어. 자진 출두해라. 마영강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억울하지, 억울할 게다. 하지만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야. 어서 가거라. 섣부른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마음을 바로하고 상승무공을 터득해. 마도로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그것뿐이다. 명심해라. 내 말 꼭 명심해. 꼭. 대여, 미안해요. 저희 마을 사람들 때문에. 부디 몸 꼭 나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시 만나면 강호 이야기 꼭 해주세요. 대여, 잘 가세요.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야!